안녕하십니까? 서재필TV의 전혜리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서재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재필은 전라도와 충청도의 시골 마을에서 어린이 시절을 보냈지만 7살 때 공부를 위해 서울에 사는 월삼촌 댁으로 갑니다.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계열파를 알게 되고 함께 청나라의 간섭으로 힘들어진 나라를 위해 1884년 12월 4일 거사를 일으켰지만 3일째 되던 날 청나라 군대가 곡을 공격하여 거사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거사 실패 후에 서재필은 일본으로 가게 되었고 또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서재필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하여 미국 최초의 의사가 되었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최초의 한국인이 됩니다.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도 갖게 됩니다. 저도 독일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왔고 지금까지 학교 3번을 옮기면서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떠난 서재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처럼 힘든 것은 발전 위해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만들어 정부와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또 독립협회를 만들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독립운도 건설하고 독립운동도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썼습니다. 국민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만민 공동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늘 한국이 그립고 딸의 친구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자랑을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국을 자랑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서재필과 같은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때문입니다. 서재필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저도 언제나 한국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혜리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혜리아 기자였습니다.